일단 질문 두 개 했는데요. 네. 첫 번째 질문은 네, 그 멤버들 첫인상. 네, 첫인상 서로. 아, 맞아. 저는 정국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어. 네, 왜요? 정국이가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 정국이가 그때 보컬 레슨 하러 갔었어요. 아, 네. 보컬 레슨 하고 이제 저녁에 올 때 제가 좀 이제 잠에 들려고 할 때 정국이가 왔었어요. 네. 근데 정국이가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네. 그때는 정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장실 샤워할 때도 진짜 멤버들이 다 잘 때 하고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.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. 근데, 근데 지금 말 너무 지금은 많아요. 지금은 뭐 지금 뭔가 잡죠 그냥 막내가. 아 진짜요? 왜요? 왜 그러세요? 웃으면서 네? 욕해요. 진짜요? 아니 그거 말하지 않으니까. 낯가림이 심했었는데 네.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저번에 라디오 나왔을 때 그때 약간 다들 약간 좀 애기 같은 느낌이?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그냥 남자 같다. 남자 같아. 그거 진짜. 응. 그 말투랑 그런 거. 너는 똑같아. 우리 언니께서 네, 나이 먹어 보이는 거면 약간 안 좋은 거 아닌가? 아니죠. 남자는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정민 씨랑 친한가 봐요. 너는 똑같아. 아, 네. 아, 네. 네. 아 친해요? 네, 자주 연락하고. 아, 진짜요? 우와. 잘 주셔가지고. 아니, 뭐야? 아까 네. 화장실에서. 네. 화장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. 선배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형 하면서 없는 거예요. 네. 신도 형이 유일하게 친한 연예인이에요. 유일하게 친한 가수예요 정말. 아 진짜. 정말 조합이 되게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는지 잘 모르는데. 되게, 그러니까요. 네, 되게 어떻게 친해... 받아줘야지? 어떻게 친해졌어요? 아 그 네 저번에 앨범 들었어요. 나왔을 때 같이 음악 방송 하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위랑 슈카폰 그때 우리 바꿨어요 서로. 네. 아 술 아 어떻게 친해지냐고? 네. 그 뭐 그냥 커피 마 자주, 자주 마시고 뭘 커피야? 제가 애인 줄 알아요? 제가 되게 술 못 먹어요. 되게 집안이 되게 술 못 먹어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. 네 알겠습니다. 이미 들었어요. 여기서까지 하면 들켰어요. 제가 형 노력했어. 다른 멤버들은요? 첫인상 저는 슈가 형이 나 처음 봤잖아. 네, 네. 인상이 기억이 남는데 네. 왜냐면 숙소 들어갔을 때 네. 아, 속옷만 입고 있어 지금. 속옷만 입고 있어. 샤워하고 나왔어. 네. 너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. 처음 만났는데요? 네, 서울도 처음 왔었어요. 네. 지방 사람인데 맞아요. 네. 처음 왔는데 또 그 연습생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럼요 네. 있죠. 근데 너무 헐고벗고 있어가지고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 인상이 가장 저 형이 낯가림이 없으신 것 같아요. 낯가림 수가 되게 낮다. 저 처음 올라왔을 때 속옷만 입고 있어. 속옷만 입은 것도 어디야? 내가 처음에 숙소 들어갔을 때 속옷 안 입어. 내가 깜짝 놀랐어.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. 그냥 그때로 화장실 나왔어요. 샤워하고. 나 누구지 알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여기 있어요. 네. 다른 멤버들도 혹시 만났을 때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? 저는 처음 호비 봤을 때 호비가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. 같이 살면서 전염됐네요. 많이 같이 살면서 많이. 네. 아, 근데 원래 남자끼리 그렇죠. 숙소에서 같이 살면은 항상 막 팬티만 입고 다.